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그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추석 연휴를 맞이해가지고 시간이 많은데요. 예전에는 그 우리 대한민국이 전형적인 농업 국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석이란 그 명절이 상당히 그 의미가 깊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농업 국가가 아니고. 산업, 금융 이런 국가로 이제 변모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그 추석이란 명절이 과거와 같이 그렇게 그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지가 않습니다. 음. 그렇던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바로 전에, 바로 전에 그 낭낭이 연주한 그 연주회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 낭낭이 연주를 한글를 들어봤거든요. 네. 하여튼, 뭐, 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이번에는 생애, 여기를 할 차례죠. 사실 여기까지 오는데 상당히 비참한 생활을 해왔다고 한다. 여러분들, 그, 낭낭이 클 때만 해도, 낭낭이 지금 한 40대 중반 정도 됐는데, 낭낭이, 낭낭이 어렸을 때만 해도 중국이 상당히 어려웠을 때입니다. 가난했을 때였죠. 근데 요즘 그, 내가 언젠가도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중국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중국이 회복할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응? 근데 이 낭랑이 어렸을 때, 그때만 해도 중국이 상당히 가난해, 가난할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낭랑의 부모들도, 어,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상당히 음악적인 재능을 보이더라. 그렇게 아들이 음악적인 재능을 보이는데 돈은 없고, 응? 그, 그러니까 이렇게 음악적인 재능을 가진 아들이 태어났으면 그걸 어, 금전적으로 뒷받침을 해가지고, 어참 훌륭한 음악가로 키워내야 되는데 흠, 훌륭한 음악가로 키워내려면 돈이 많이 든다 이거죠. 여러분들 돈이 많이 드는 게뭔줄 아십니까? 의학계통, 의학계통에 공부를 시키는 거하고 또 예능계통에서도 그래 예술계통에서도 이 음악계통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뭐 개인 교습 이런 걸 많이 시키잖아요. 음악, 음악 뭐 연주분야 이런 거는 개인 교습을 그렇게 많이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악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실 여기까지 오는데 상당한 비참한 생활을 해왔다고 한다. 중국의 저출산 정책의 영향을 입어 이동아로 이동아들로 태어나 가족들의 온 지원을 한 몸에 입은 것까진 좋은데 네살 때부터 아들이 음악에 재능을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된 아버지가 모든 걸 바쳐서라도 아들을 세계적인 음악가로 키우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 낭랑과 아버지가 카네기 홀에서 함께 연주하는 영상 이제 이,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낭랑의 아버지고 어, 레드 어, 상의를 입은 사람이 낭랑이죠. 아들과 아버지가 미국 카네기 홀에서 함께 연주한 그런 영상이라는 겁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이분은 저희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객 박수가 터져 나오죠 그리고 저 악기는 얼마 후 중국의 이현철이 바이올린이라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국의 전통 음악이죠 전통 악기죠. 음. 이현짜리 줄이 두개짜리 바이올린이라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제 저희가 경마라는 곡을 연주할 건데요. 여기 얼후와 피아노가 있으니 두 마리 경주마라고 하겠습니다. 자서전을 보면 그 교육률이 집착적인 면모에 광기가 느껴질 정도인데 초등학생 정도의 나이 때부터 이미 하루에 약 8시간 연습을 강요당하고 아버지의 퇴근 후 조금이라도 노는 기색을 보였다면 매우 심한 꾸지람을 당했다고 한다. 자서전에서 있기를 한 번은 그의 어머니가 그를 불렀는데 퇴근한 뒤에 그 상황을 본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면박을 준뒤 랑랑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애 앞에서 보란듯이 창가 밖으로 갖다 버리고 연습을 다시 시킨다. 그러나 이건 후, 이건 후술할 만행에 비하면 약과 수준이다. 낭낭이 장난감이 미쳐서 장난감에 미쳐서 이렇게 놀으니까 그 아버지가 낭낭의 장난감을 뺏어가지고 창밖으로 확 던졌다는 거예요. 너 이럴 시간이면 악기를 연습해야 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도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들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낭낭이 클 때만 해도 중국이 상당히 가난했을 때다. 그러니까 중국 전체가 가난했을 때에 낭낭이 태어났으니까. 낭낭도 가난하게 그 어렸을 때 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아들을 훌륭한 음악가로 키우기 위해서 이 낭낭의 아버지가 그렇게 마음을 다잡은 겁니다. 음. 근데 이 낭낭의 낭낭 아버지는 뭐 낭낭과 같이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낭낭의 어머니는 뭘 하던 사람이었었냐면 은이 낭낭의 어머니는 공장에 나가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 근로자였다는 것이죠. 음.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살림살이에서도 어, 아주 낭낭을 최고의 음악가로 키우기 위해서 대단히 거기에 부모들이 몰입했다 이거죠. 낭랑이 선영에서 어느 정도 두각을 나타낸 후, 나타낸 후 베이징의 음악원에 보내려는 계획을 세운다. 원래 얼후 연주자였으나 모종의 이유로 경찰로 전환하게 된 아버지는 자신이 직장인 경찰마저 포기하고 베이징으로 건너, 건너가 말만 아파트지 허름한 빌라나 다름없는 곳에서 부자끼리 생활하는 동안 방음도 안 되는 집에서 이젠 밤이고 새벽이고 가릴 것 없이 연습을 시켰다고 한다. 당연히 주민들의 원성이 엄청났다는데 이걸 모두 무시했다고 한다. 한 번은 경찰에게 신고까지 넘어왔다 하지만 어찌 어찌 넘어간 모양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괜찮은 집에서, 집에서 살다가 점점 생활이 곤궁해지니까 뭐, 어? 이 마리 아파트지, 이 허르만 빌라, 그런 데로 이사했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허르만 빌라 그 원룸에서 살고 있거든요. 음. 그런데 거기서도 이 음악을 하고 이 연주를 하고 하니까, 뭐 요즘에 그 층간 소음 문제가 또 발,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그호르만 어? 빌라에 입주해 가지고 거기서 음악을 연주하고, 그러니까 이웃사람한테 그 어? 항의가 들어오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경찰에 고발까지 당했다는 겁니다. 시끄럽게 한다고 그런 일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베이징에서 레슨을 받아주던 음악 선생이 계속 낭낭을 평가절하하다가 결국에는 내치자의 아버지는 내치자의 아버지는 거의 편집중 수준으로 낭낭을 더더욱들복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낭낭의 아버지는 처음에 음악을 하다가 그다음에 경찰관으로 또 취직을 했다래요. 그래서 이제 경찰관 생활도 했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가 절정에 달할 때의 묘사를 보면 상당히 공포스러울 정도인데 낭랑이 학교 합창부 반주의 일로 2시간 정도 집에 오는 시간이 늦어지자 완전히 이성을 잃은 채로 초등학생 나이밖에 안 되는 애를 붙잡고 베란다로 가서 뛰어내리라느니 강한 항생제 알약병을 내밀며 30알을 전부 삼키라느니 등의 온갖 폭언을 했다고 한다. 낭낭이 언젠가는 학교에서 합창부 일 때문에 한두 시간 정도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완전히 이성을 잃은 아버지가 초등학생 정도 뿐이 안 되는 그런 어린 낭낭을 붙잡고 너 이제 베란다로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또, 어, 항생제 알약 30화를 너 이걸 먹어서 죽게 하겠다. 이렇게 막 아들을 협박하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PTSD에 시달리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 당시의 낭랑은 정신 상태가 한계에 몰리자 주먹을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벽에다가 지으면서 아버지를 원망했다고 하며 겨우 정신을 차린 아버지와는 거의 한달 동안 말을 제대로 섞지 않고 물론 피아노도 전혀 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일이 있은 후로 아버지와는 거의 한달 정도 말도 안 했다고 하죠. 낭낭이감.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을 심하게 몰아치고, 어? 하니까 정남이가 떨어졌는지 아버지하고 한달 동안 말도 안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쩌다가 말을 트게 된 과일 상인이 보여준 친절함과 일련의 사건. 결정적으로 자신에게 처음 피아노를 가르쳐준 선생님의 방문으로 다시 피아노를 시작하게 됐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수 있잖아요. 얼마나 이 낭낭이 아버지가 아들을 어? 유명한 음악가로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아들을 닥달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후에 여러 음해들에 불과하고 베이징 중앙음악원에 수석으로 입학한 뒤 중국 내의 국제 콩쿠르에서는 5위로 쓴 맛을 보지만 낭낭에게 있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 독일 에틀랭겐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이후 차이 고프스키 국제영재 콩쿠르에서 지도교수들이 반대한 쇼팽의 피아노 협조곡 2번으로 1위를 차지하여 대내외의 관심을 받는다. 어, 베이징 중앙음악원에, 베이징 중앙음악원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고, 그 뒤에 이제 중국 내의 국제 콩쿠르에서, 어, 5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낭낭이 쓴맛을 보고, 그 다음에 더욱더 노력해가지고 독일의 에틀링겐 콩쿠르에서 1등. 그 다음에, 하이코프스키 국제영재콩쿠르에서 어, 쇼팽의 피아노협조국 2번으로 또 1등을 차지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유수의 이름 있는 국제콩쿠르에서 두 번씩이나 1등을 하는 그런 재능을 보였다. 당연히 이 우승 이후로 클래식계에서 국제적으로 엄청난 스포트를 라이트를 받지만 세홍지마 격으로 음악원 내에서 적들도 상당히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낭낭이가 국제 유, 이름난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니까 적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가 다니는 음대에서 음대 친구들이 낭낭을 이렇게 적으로 보고 낭낭을 공격한다 그죠. 저 낭낭을 꺾고 우리가 1등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자서전에 의하면 베토벤을 추천했던 레슨 교수는. 쇼핑 협주국이 자신이 추천한 곡이라며 언투를 털고 그의 부인은 자신의 제자와 낭낭이 같은 자리 에 있을 때마다 노골적으로 낭낭에게 페널티를 주려 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낭낭이 이렇게 국제 콩쿠르에 나가서도 1등을 하는 그런 재능을 보이고 하니까 이 낭낭에 대한 안티가 생기는 겁니다. 음. 자신의 주장과 음악원 교수들과의 마찰이 잦은 것도 있고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랑랑의 아버지는 미국의 커티스 음악원 음악 과정인 게리 그레프맨먼에게 스카우트제의가 오자 랑랑을 데리고 바로 그쪽으로 갔다고 다시 현역으로 뛰던 걸출한 피아니스트들이 입회한 입학 시험에서 합격한다. 커티스 음악원은 소수 정예인 대신 등록금 전액 면제를 기본으로 까는데다가 무료. 스타인웨이 피아노가 딸린 숙소 한채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야 대단하네요. 이 커티스 음대가 소수 정예를 위한 그 교육을 시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록금을 전액 면제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등록금 전액을 학교에서 이제 면제시켜주고 어무려 그, 잠을 잘수 있는 숙도, 숙소 한 채를 무상으로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혜택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이 낭낭이, 낙랑이, 낭낭의 집안이 부유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유하지, 부유하지 않은 낭낭이, 어, 유학을 할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죠. 어, 등록금 면제해주고 또 기숙사도 무료로 제공해주고 아니, 그, 니까 그냥, 정, 정말 짱이죠. 음. 정말 소, 속된 말로 왔다죠. 이외에도 안타까운 사연이 또 하나 있는데, 랑랑은 이동한 아버지가 주도하에 고별 연주를 다닐 정도로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정신력이 약해지면 안 된다라는 지론, 지도, 지론으로 떠나기까지 어머니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한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렇게 탁달을 했다고 하잖아요. 너는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을 해야 돼. 강한 정신력을 갖고 최고의 음악가가 돼야 돼. 이렇게 아주 계속 아들한테 탁달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 게리 그래프먼 밑에 수학하면서 그의 권유로 어떤 콩쿠르에도 나가지 않았으며 꾸준히 자신의 실력을 쌓았다고 한다. 영재 콩쿠르 이후로 콩쿠르 참가 경력이 없는 건이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의 수많은 오케스트라에 대리 연주자 요청을 내고 뛰어난 지휘자이자 피아니스트인 크리스토퍼 에셴바의 지인 눈에 들게 되어 그에게 오디션을 받았다고 하는데 보통 몇십 분 내에 끝날 오디션을 그의 연주에 푹 빠진 예셴바의 요청으로 두 시간이나 받게 되면서 매우 흡족한 평가를 들었다고 한다 훌륭한 연주자로서 성공을 하려면, 어, 내가 언젠가 전번에 그 유키 피아노라고 해가지고, 빈의 거리에서 거리음악회를 개최하는 일본의 피아니스트 그 영상을 올린 적이 있잖아요. 그 여자가 그 빈에서 어, 유학하는 유학생이죠. 아직 아직도 그 학생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도 학생 신분이니까 그렇게 거리에서 어, 거리에서 음악회를 개최하는 거 그것도 아직은 학생 신분이니까 어, 그런 대로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생 신분을 벗어나서 학생 신분을 벗어나서도 계속 그렇게 거리에 음악회를 개최하면 어떻게 될까요? 커리어가 커리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악가로서의 인지도를 높이려면 음악가로서의 명성을 높이려면 거리의 음악회를 하면 안됩니다. 음악가로서의 명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훌륭한 세계적인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게 연주자로서 성공하는 길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또 그런 기회가 또 만들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세계 유명 오케스트라와 협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기회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그런 기회를 자꾸 만들어서 자기 거리어를 쌓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훌륭한 연주자로서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거리에 나가서 거리 음악회에 자꾸만 열중을 하면 거리어가 쌓이질 않는 겁니다. 음.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연주자로서 성공을 하려면 언제나 연주자로서 그 명성을 쌓고 성공을 하려면은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이 연주라는. 어? 협연을 하는 그런 기회를 자꾸 만들었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그, 어, 그래서 낭낭도 세계적인 그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을 많이 했다, 이겁니다. 음. 데뷔해서 재산을 얼마 모자마자 콘서트 피아니스트들은 직업 특성상 집에 오래 들리지 못하는데, 왜 집을 사는 냐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 집 없이 거의 떠돌이 생활에 가까운 삶을 살았던 데에 대한 보상 기재인지, 제일 먼저 한 일이 미국 필라델피아 다운타운에 집을 사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낭랑의 아버지는 이렇게 가난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아들을 공부시키고자 그렇게 그... 열정을 쏟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낭낭이 아버지는 집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낭낭이 피아니스트로 성공을 하면서 수입이 이제 괜찮은 시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집을 마련했다고 하죠. 그겁니다. 음. 그래서 내가 바로 전에도 그 텍스트를 해가지고 올린 걸 여러분 보셨죠? 요즘에 그 대세가 뭡니까? 요즘에 대세는 대중음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요나 이런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높은 수입을 얻습니다. 많은 수입을 벌어들이는 거죠. 요즘에 그비 방탄소년단이라고 나오잖아요. BTS, 아마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으로 돌면서 그렇게 케이팝 그 돌풍을 일으키니까, 상당히 방탄소년단이 돈을 많이 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 클래식 음악가들은 대중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어. 그렇게 많은 수입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게 현실이죠. 대세가 대중음악이라고 음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중 음악인들은 이렇게 명성이 높아지면 상당히 부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수입이 많아집니다. 그에 비해서 클래식 음악 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많은 수입을 올릴 수가 없는 게 현실이죠. 그러나, 클래식 음악계에서도 말이죠. 최고의 정상이 있다 하면은 엄청난 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클래식 음악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낭낭은 어떻게 썼습니까? 낭낭은 나이도 젊고, 지금 현재 그, 어, 세계 클래식 음악계에서 정상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낭낭 정도 되면은 아무리 클래식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수입을 누릴 겁니다. 이 낭낭이, 낭낭을 한번 초청해서 연주회를 주최한다고 하면은 그 연주회를 주최하는 그 회사에서 낭낭한테 엄청난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거 어떻겠어요? 낭낭이 수입이 엄청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 전에, 바로 얼마 전에 그 독일의 소프라노 디아나 담나우라는 그 독일의 소프라노가 아, 한국에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음악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노야석이 4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게 다 매진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디아나 담나우를 우리나라에 초청한 그, 우리나라 음악회를 주관한 그런 그 회사에서 디아나 담나우에게 상당한 거액을 줬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클래식 음악, 클래식 음악도 정상급의 연주, 정상급으로 어, 성공을 했다 하면은 상당한 거액을 받을 수,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니까 뭐, 디아나 담나우 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의 뭐, 성악, 여자 성악가 조수미 같은 사람도 상당한 부를 많이 돈을 벌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음, 그렇게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이 낭낭과 같이, 에, 피아노 연주자로서의 정상급 연주자가 되면은 상당히 그 수입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판 개인적인 견해 차가 있겠지만 낭낭의 실력은 절대 비난받을 실력이 아니다. 일단 그의 테크닉이 비르투오 소급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위 라캄파넬라를 포함한 많은 연주에서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 섬세하고 가벼운 터치를 보여주는 것이 그의 연주이다. 그러나 뛰어난 테크닉과는 별개로 표현이 종종 미흡하거나 다소 과정되고 정석과 거리감은 연주를 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많이 받는다. 어, 그리고 지금 저 25분을 경고했습니다. 곡에 따라 극과 극인 이상한 해석 센스. 인기가 높은 만큼 안티도 상당히, 상당한 편이다. 그러니까 이 낭랑이, 이 명성이 높아진 만큼 이 낭랑을 비판하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진다. 이겁니다. 분명 실력 면에서는 누구도 부정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최상위를 달리지만 해석 등에서 호불호가 상당히 갈리는 것은 둘째치고 그의 활동 초중반기에는 치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치는 게 너무나 많이 보였기 때문에 거품이 꺼지자마자 평론의 공격을 상당히 많이 받은 편이다.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낭낭은 상당히 호불호가 뚜렷하게 갈리는 피아니스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낭낭을 상당히 그, 안 좋아하는 그런 안티 세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낭낭이 전부 시간에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전에 그 낭낭은 상당히 그 과도한 쇼맨십을 한다. 그래서 낭낭이그 과도한 쇼맨십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낭낭의 그 안티가 많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주하는 것도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래 가지고 낭낭을 상당히 비판하는 안티 세력이 많아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베토벤 같은 진중한 음악에서 평론가들 입장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나이 베토벤은 이렇지 않아. 국내의 경우 1990년대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입상자 출신이 피아니스트 백에서는 너무 피아니를 피아노를 갖고 노는 것처럼 친다며 말초적인 감각에 집중하지 않는 진중한 연주가 되길 바란다며 그의 연주에 대한 비평을 하기도 했다. 물론 바흐 음악은 말할 것도 없다. 이 클래식 음악은 말이죠. 내가 이 낭낭을 이 하면서 대중 음악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대중 음악에는 또이 재즈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재즈. 이 재즈는 말이죠. 재즈 같은 연주는 이 악보를 별로 중요시 하질 않아요. 거의 즉흥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와 반면에 이 클래식 음악이라는 것은 말이죠. 악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응? 악보에 충실해야지 악보에 충실하지 않고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을 집어넣는다든가 하면은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 클래식의 반역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낭낭을 비판하는 사람 중에 같은 피아니스트도 낭낭을 비판하는 피아니스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백혜선이라는 그 여자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그이 여자도 우리나라에서 참 유명한 피아니스트인데 이 백혜선이라는 여자는 서울대에서, 서울대 음대에서 교수를 지낸, 서울대 음대에서 피아노 교수를 지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울대 교수를 이제 퇴직하고 자기 이제 개인 연주회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피아니스트 백혜선이가 낭낭을 비판했다는 겁니다. 그건 뭐라고 비판했냐면은 나의 베토벤은 이렇지 않아. 그리고 그, 낭랑이가 이 피아노 연주를 한 것을 보면은 마치 피아노를 갖고 어? 노는 것처럼 어? 놀이감처럼 피아노를 치는 그런 그 경향을 보인다는 거죠. 응, 음? 그렇게 이 장난기처럼 피아노를 치는 그런 어 분위기다. 이거죠. 분위기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백혈 백혜 피아니스트 백혜선이가 낭낭을 이렇게 평가, 비판한 그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베토벤은 이렇지 않아. 국내의 경우 1990년대 차이코프스기 공쿠르 입상자 출신의 피아니스트 백에서는 너무 피아노를 갖고 노는 것처럼 친다. 이 낭낭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 낭낭의 연주를 이렇게 보면은 피아노를 갖고 너무 이, 갖고 노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형태의 연주를 한다고 하죠.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낭랑이 그래서 낭낭을 이제 비판했다고 합니다. 말초적인 감각에 집중하지 않는 진중한 연주가 되길 바란다 하며, 그러니까, 과도한 쇼맨십 이런 거를 하지 말고, 정말 진중한 연주를 해라. 이런 거, 이런 얘기를 피아니스트도 뵙서니까 했다는 거죠. 내가 언젠가 얘기를 했잖아요. 클래식은 뭡니까? 한마디로 진중함, 경건함. 그런, 그런 분위기를 중시하는 것이 클래식 음악이거든요. 응? 악보도, 악보에 충실하는 것도 중, 클래식 음악이고, 그렇게 분위기적으로도 진중함, 경건함,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이제 클래식 음악인데, 낭낭은 너무나 이, 과도한 쇼맨십을 하고, 연주하는 그 행, 행위도 보면은 마치 피아노를 갖고 노는 것처럼 장난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음. 그래서 보다 더 진중한 모습으로 피아노를 연주하기 바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까방권 수준으로 실드를 받던 낭만음악에서도 호불호가 상당히 갈라, 갈리는 편이다. 특정 작곡가의 작품에 발견할 수 있는 특유의 악상을 무시하는 행위 등으로 유튜브 등지에서도 잘 보면 골수 클래식 팬들에게 상당히 까인다. 그렇다고 제 해석이 각광을 받느냐면 그것도 글쎄 올시다 수준이 애매하거나 팬들조차 이해하기 힘든 해석 센스를 보일 때도 종종 있어서 대표적으로 쇼팽 발라드 1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호불호가 갈리는 이상한 해석을 보여준다. 이런 성향은. 발라드 3번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2분은 한번 직접 들어보시길. 발라드 2번과 4번 같은 경우 앞에서 말한 두개보다는 덜하다. 듣기 4번의 코다는 두고두고 두고 인정받을 수준의 명연주다 대표적인 쇼팽 발라드 1번을 듣고 평가해보자. 헝가리 피아니스트 율리안 본 카롤리 옛날 레코딩에서 이와 비슷한 코다를 들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낭낭은 말이죠. 이 낭낭은 이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 중에서도 낭낭을 상당히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연주하는 연주뿐만이 아니고 거듭거듭되는 얘기지만, 은이 낭낭이 연주하는 연주를 보면 뭔가 이 태도, 어? 연주한 태도, 뭐 이런 거에서. 진중함이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어, 것이죠. 음. 그래서 이제 뭐, 어, 33분을 경고했는데, 바로 전에 그 낭낭의 음악도 들어,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린 게 있고, 그래가지고 한 40분 경고했으라고 봅니다. 한 가지 내가 말씀드린, 드릴 것은, 낭낭의 부인이 말이죠. 이 낭낭의 부인이 한국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피를 가진 여자라는 거죠. 음. 그런 겁니다. 음. 그래서 낭랑은 한국인 여자와 결혼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번에는 이곳으로 이제 마치고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 계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과도한 쇼매식. 네. 내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는 피아니스들 트 중에서 볼수 없었던 그런 과도한, 쇼, 과도한 쇼맨십을 한다. 어. 이래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이 낭낭의 과도한 쇼맨십을 상당히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